오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미국 공항 직원에게서 받은 손가락 욕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여객기 탑승을 기다리던 승객이 현지 직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객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귀국편 수속을 받기 위해 국내 항공사 카운터 앞에 제일 먼저 도착해 대기하고 있었다는데요.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인 직원이 나타나 대기 승객들에게 다시 줄을 설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항변했고 다른 승객들 역시 왜 다시 줄을 서라고 하냐며 항의하는 등 사소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항의를 받던 직원이 자신의 명찰을 손으로 가린 후 A씨에게 네가 뭐 어쩔 건데 라며 손가락 욕설을 몇 차례 가했다고 합니다. A씨는 국내 항공사 측에 이 일을 알리며 항의했는데 담당자로부터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주는 대신 추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이런 모욕을 겪고 보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누리꾼들은 전후 사정을 다 제쳐놓고도 회사 옷 입고 손님한테 저런 욕을 하면 안 되지. 협력업체 관리가 안 되는 건 과연 어디 탓일까? 미국 법인 상대로 소송 걸어도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